네. 자, 영하 18도의 한파가 닥쳐온 엄동설안에 우리 국민들은 지금 차디찬 체온보다 더 차갑고 싸늘한 생존의 온도에 더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나라 국가와 정치가 국민들의 삶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도 희망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나라 정치와 국가가 생각하고 가봐야 할 곳은 추위에 떨고 있는 이 나라 최저생계의 삶터이자 그들의 생존 현장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온기를 녹일 수 있는 보일러나 전기장판 하나가 없어서 혹한 추위에 떨고 있는 취약층 지대를 방문해서 그들의 삶의 최악 현실을 직접 보고 느끼면서 이들을 위한 복지정책과 대책이 왜 절실한 것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설령 전기장판이 있다 하더라도 몇만 원의 전기값이 아까워서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대신 몇 겹의 내복을 껴입고 추위에 떨면서 추위를 이겨내고자 이 겨울을 견뎌내는 이 땅의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들의 삶을 정치와 국가는 지금 엄숙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 냉동 같은 혹하는 날씨에 역사 및 지하 시멘트 땅바닥 위에 종이박스 몇 장 펴놓고 그 위에 스티로폼 몇 장 포개놓고 얍디 얇은 담요 몇 장 뒤집어 쓰고 얼음장 같은 밤을 지내야 하는 이 땅의 노숙인들을 정치와 국가는 생각해야 합니다. 국가와 정치가 이들의 삶을 구제하고 보살피는 따뜻한 후원자이자 보호자이고 국가는 갈 곳 없는 이 약자들에게 생명의 힘을 불어넣어주는 안식처이자 보호의 공동체임을 확인시켜줘야 합니다. 지금 이 나라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대통령과 정치인의 또 다른 모습은 체감온도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혹한의 동장군에 맞서서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최전방의 우리 젊은 청춘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일입니다. 사기를 북돋아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국토 방위에 대한 노고와 헌신에 감사하고 그들의 지칠 줄 모르는 조국애와 애국심이 있기에 이 나라는 지금 자유와 번영을 향해서 안심하고 행진해 나가고 있다는 뜨거운 메시지를 그들 가슴 속에 불어넣어 줘야 합니다. 혹한의 한파에 내몰려 체제 생계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시민들과 칼바람에 맞서 싸우면서 조국을 지키는 우리 젊은 청춘 용사들을 보면서 이 나라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국방과 복지 정책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의 치열한 현장에 그리고 뛰어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국민을 위한 국가와 정치가 아닐까요? 장성민의 시사탱크,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